일본 홋카이도 북해도 삿포로 신치토세 공항입니다. 첫인상은 쇼핑몰의 공항이 있네 느낌이었어요. 공항 게이트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국내선을 타고 도쿄로 갈 거예요. 잘 항공을 이용할 거고요. 에어버스 767-300 이코노미를 타고 갑니다. 탑승까지 시간이 남아서 공항을 구경해 볼 거예요. 이쪽은 흡연실과 라운지가 있는데 라운지는 들어갈 수 없고요. 반대쪽에는 푸드코트가 있습니다. 창문 밖은 비행기들이 보이는 위치예요. 테이블에서는 비행기가 안 보이겠네요. 전시관도 있습니다. 이거 A380인가? 747이지. 아, 그렇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고요. 승무원 좌석도 있고 기넥카트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네요. 쇼핑몰에 공항이 있는 게 아니고 공항에 쇼핑몰이 있는 거네요. 우와, 이거 포켓몬스터예요. 알로라 식스테일 포켓몬이네요. 맥스 있다. 우와, 여기서 먹어볼 건데요. 튀김을 직접 넣고요. 유부우동, 유부초밥, 야채튀김, 새우튀김입니다. 우동은 역시 맛있습니다. 맛있다. 난 일본 유부가 너무 맛있어. 되게 달아요. 이게 뭐야? 칼국수가 뭐야? 느낌. 한국 음식 파는 곳도 있고요. 맥주도 먹어줍니다. 디저트로 아이스크림도 먹어줍니다. 맛있는 소다 맛이었어요. 맛있어. 탑승 시간이 돼서 들어왔습니다. 자, 이제 도쿄로 가는 비행기 탑승해 볼게요. 이코노미 좌석은 둘둘둘 좌석입니다. 제자리는 여기에요. 시트는 폭신할 것 같아 보이는 느낌의 가죽 아닌 시트. 좌석 버튼은 다리 등받이 버튼 두 개 있습니다. 당겨서 사용하는 거였고요. 오른쪽에는 간단한 리모컨이 있는데 조명, 볼륨 조절, 승무원 호출 버튼, 채널 버튼은 왜 있죠? 충전 단자는 USB와 C타입 두 개가 있습니다. 모니터는 앞에 큰 거 하나 있었고요. 머리날개 접을 수 있고 올리고 내릴 수 있습니다. 이것만 있어도 정말 편하죠.
어린아이를 위한 무언가의 세트도 준비되어 있네요. 색칠 공부 아닐까 싶습니다. 방송하시는 게 이렇게 보이니까 일본 감성 가득 있네요. 테이블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1시간 45분 빙이라 기내식은 없습니다. 좌석 앞뒤 간격은 이렇고요. 좌석이 폭신해 보이는데 생각보다 많이 폭신하지는 않았습니다. 적당한 볼륨만 있어요. 아, 운이 좋게 옆자리가 비었네요. 출발합니다. 소리 무엇? 무척이나 부드러웠어요. 기장님 대단. 기내식은 없지만 음료는 제공됩니다. 자랑공사의 음료 스카이타임입니다. 복숭아 포도 믹스 음료수고요. 맛있어요. 달아요. 괜히 테이블도 펼쳐봅니다. 첫 시도는 실패했고요. 두 번째 만에 성공. 펼치는데 실패했고요. 두 번째 만에 성공. 사이즈는 적당히 큰 편이었습니다. 왼쪽 카트가 지나가는데 비프 콩솜의 스프가 보이는 거예요. 너무 궁금해서 바로 주문했습니다. 뜨거운 음료였고요. 이렇게 이쁘게 담겨서 나옵니다. 스카이타임은 이렇게 생겼네요. 비프 콘소메 스프는 진짜 맛있었고요. 건더기 없이 맑았는데 고소단백 잡초롬 반사발 드리킹 하고 싶었습니다. 따뜻하게 마시고 조금 숙면을 취했고요. 그러고 있다 보니 흔들림 없이 잘 도착했습니다. 기장님 대단대단. 다시 보니 비즈니스 좌석은 둘 하나 둘 좌석이었네요. 도쿄 국제공항 하네다 공항입니다. 여기도 입출국 게이트가 통로를 같이 사용해서 신기했고요. 처음 와본 공항인데 깨끗하고 넓고 천장이 낮았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 출구가 다가가네요. 짐이 없으면 이쪽으로, 찾아가야 할 짐 있으면 이쪽으로 갑니다. 이것도 잘 돼 있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영상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